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센터에 화재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가 부실했던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9명, 20명입니다.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에서 구조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원활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증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그 이제 와서 방송에서 유리만 깨졌으면 나왔을 거다. 소방관들이 미리 건물의 구조만 알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아예 진입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상황만 보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생존자들의 주장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지휘관들의 그런 부실한 그런 행동이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지휘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첫째는 2층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받아서 그걸 전달을 했는데 그게 지휘부는 알고 있으면서 다른 소방대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유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전기가 뻔히 있는데 왜 휴대전화를 통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어제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무전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무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무전 상태, 무전기의 작동 상태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거의 한 30분 이상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전기로. 네. 그러니까 여기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건데 무전기로 통화를 하면 모든 소방대원이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휴대전화는 1대1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부는 들었는데 지휘부가 그걸 만약에 일반 소방대원들한테 밑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지휘부의 결정사항만 실행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2층에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2층에 창문을 깨지 않고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 네. 두 번째는 건물 뒤편에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 비상구를 알았음에도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 비상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조가 가능했는데 비상구가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 이게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이렇게 어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지휘부가 얼마나 허둥지둥 됐는지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얼마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제천 추동대 제천 3호는 상황실로 유선 연락 바랍니다. 그 현장에 중구군 헬기 출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국보 지금 이 주차장 내에 마산 주차장 앞에서 지금 환영을 하는 안전 오케스트라. 일단 이 소방관들이 저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일단 건물에 진입할 때도 건물 도면도 챙기지 않고 출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참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관내 주요 소방 대상 건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 도면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걸 바로 확인하고 진입로하고 출구를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예.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평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건 비상구가 멀쩡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로만 진입을 했으면, 저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도나 아니면 건물에 사고가 나면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또 그 건물에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바로 거기에 진입을 해서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것이 소방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일반 소방관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지휘부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천 소방서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착해서도 10여 분이 지난 이후에야 2층 창문을 깼거든요. 그리고 비상구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휘부 자체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비상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진입을 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조사본부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지휘부의 대응이 미숙했다. 지휘부는 단순히 뭘 했냐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했어요. 예를 들면 난간에 붙잡혀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겉에 LPG 그 가스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이 2층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해내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예.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천 화재 지휘부에 그야말로 굉장한 중징계가 내려졌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 소방대원들은 가서 3층을 먼저 보고 지하실로 가고 이렇게 보이는 데 집중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휘부가 2층에 20명 정도의 지금 2층에 구조자들이 되어 있다. 이걸 예.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걸 즉시 전파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전기가 안 되니까 즉시 공유가 안 된 겁니다. 전달이 안 되니까 소방대원들은 허둥대둥된 거죠. 그래가지고 큰 피해가 난 겁니다. 이게 뭐 무전기뿐 무전기 뭐 먹통도 있고요. 사실 일반 사다리 차가 올라가서 사람을 구조했거든요. 이삿짐 쪽을 이제 챙기는 분들이 아니 그 차도 갑자기 가다가 돌아와서 사다리 펴고 사람을 구했는데 정작 제대로 작동해야 할 이 굴절 이 사다리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타고 있는 이 작동을 해야 되는 분이 숙련된 또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전기도 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겠죠. 겁니다. 그것도 안 했고 아까 말했죠 도면도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주변에 또 불법 주차단이 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진입하는데 또 의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과태료 100만 원 올린다든지 이런 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참 소 있고 예약관 건진다는 식으로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네. 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착해서도 10여 분이 지난 이후에야 2층 창문을 깼거든요. 그리고 비상구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휘부 자체가 비상구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비상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진입을 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조사본부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지휘부의 대응이 미숙했다. 지휘부는 단순히 뭘 했냐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했어요. 예를 들면 난간에 붙잡혀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겉에 LPG 그 가스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이 2층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해내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천 화재 지휘부에 그야말로 굉장한 중징계가 내려졌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 소방대원들은 가서 3층을 먼저 보고 지하실로 가고 이렇게 보이는 데 집중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휘부가 2층에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2층에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2층에 창문을 깨지 않고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 네. 두 번째는 건물 뒤편에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 비상구를 알았음에도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 비상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조가 가능했는데 비상구가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 이게 네.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이렇게 어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지휘부가 얼마나 허둥지둥 됐는지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얼마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제천 추동대, 제천 3호는 상황실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그 현장에 중구군 헬기 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중앙 대포고 지금 뒤에 주차장에 있는 마산 주차장 앞에서 지금 환영을 하나 안전 대표장. 저 일단 이 소방관들이 저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일단 건물에 진입할 때도 건물 도면도 챙기지 않고 출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참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관내 주요 소방 대상 건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 도면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걸 바로 확인하고 진입로하고 출구를 확인해야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평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건 비상구가 멀쩡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로만 진입을 했으면, 저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도나 아니면 건물에 사고가 나면,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또 그 건물에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바로 거기에 진입을 해서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것이 소방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일반 소방관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지휘부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천 소방서장과 사고 원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방관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주의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첫째는 2층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받아서 예. 전달을 했는데 그게 주의부는 알고 있으면서 다른 소방대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유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전기가 뻔히 있는데 왜 휴대전화를 통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어제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무전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무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무전 상태, 무전기의 작동 상태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거의 한 30분 이상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전기로. 네. 그러니까 결국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건데 무전기로 통화를 하면 모든 소방대원이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휴대전화는 1대1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부는 들었는데 지휘부가 그걸 만약에 일반 소방대원들한테 밑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지휘부의 결정사항만 실행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센터에 화재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가 부실했던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에서 구조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원활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증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그 진지 와서 방송에서 유리만 깨졌으면 나왔을 거다. 소방관들이 미리 건물의 구조만 알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아예 진입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상황만 보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생존자들의 주장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지휘관들의 그런 부실한 그런 행동이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